이게 진짜 기대돼. 멜젓이 한몫 하는데? 이거? 이거 맛인데? 환상의 조합인데, 이거는. 간식 좀 가져올까? 응? 일로 와. 마음이 약해지네. 손을 쳐다보니까. 아, 알았어, 알았어. 기다려, 앉아. 자, 먹어. 우리 먹을 때 송이도 같이 먹네. 후식 하는 거야. 살도 안 느껴요.
꿀 잡는다. 응? 꿀 잡는다. 안 돼. 안 져. 안 져. 여기 올라가면 안 돼. 안 져. 왜요? 안 돼. 안 돼. 주문 잘 어울려. 이게? 그 옛날에 우리 제천 갔을 건가? 그때 강호돈. 그 고깃집에서 충북 제천. 거기서 요거 멸전에다가 꽈리고추를 해주셨잖아. 그때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진짜 또 가고 싶어. 나 그거 진짜 호텔 바로 옆이잖아. 강호돈 맞아. 강호돈. 와 진짜 또 가고 싶어. 그때 우리가 약간 밥 먹는 거 오빠가 메뉴 못 정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내가 해가지고 내가 짜증이 막 엄청 났었어. 그 내가 아 그냥 저기 가 옆에 막 이러면서 내가 거기로 들어갔는데 너무 맛있어서 화 다 풀렸어. 또 가고 싶어 거기 진짜. 걔 먹자마자 우리 화 다 풀렸어 그지? 그때 우리 웨이팅을 한 30, 40분 했어? 했는데도 와 손수 사장님이 다 구워주셨잖아. 그게 맛있는 거 같아. 그게 돼지 목살이라고 그랬어. 내가 아직까지 기억나. 돼지 목살이 거기 뭐 이렇게 써있는 글이 돼지 목살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다고 뭐 편견을 깨겠다 막 이렇게 써있어가지고 내가 목살이 뭐 얼마나 부드러울까 했는데 진짜 부드러워. 와 아, 그거 또 가고 싶어 진짜. 그리고 꽈리고추를 해줬잖아. 그때 내가 처음부터 먹어봐가지고 반했어. 아 난 아무 생각 없이 막 먹고 막 맛있다 해서 막 먹었는데 나도 자기도... 이렇게 밖에서 오빠 많이 나도 사 먹어야 돼. 알지? 내가 많이 사 먹을게. 카드만 줘. 알았습니다. 카드 주면 돼. 나 공부하는 거야 맨날. 그러네. 또 시청자들이 또 이렇게 맛있는 걸 또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. 다 그 메뉴 선택에 다 내가 깊은 뜻이 있다. 그냥 그러네요. 허투루 고르는 게 없다 내가. 좀 이상한데? 눈치 빨라졌는데? 성희야, 엄마가 좀 이상해졌어. 어? 엄마가 요즘 돈 쓴대. 어떻게 생각해, 성희야? 돈 그냥 쓰세요. 아빠가 빼면 돼요. 인사하고 안녕히 계세요. 진짜 완전 여름 날씨야. 아까 한번 나갔잖아. 나 한번 나가고 얘가 아주 떡실신을 하더라 얘가. 한번 산책 나가다더니. 나 오늘 한 번도 안 나갔는데. 오빠 차례야. 오빠가 나가. 알았어. 오빠 산책 한번 해주기로 했잖아. 성희야 같이 가자. 가자. 아빠랑 같이 가자. 안 돼. 그거 물면 안 돼. 레츠 고! 성희 고! 성희 성희 하얀 꽃 성희
가자. 하늘에서 내려오는. 어. 그래 가자.